이거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걸로 된다고 해서? 너무 적지 않아요? 아, 이거 휘휘 발라가지고 그냥 굽는 거예요. 물 갖다 드릴게요. 너도 부침개 해봤나? 저 부침개 감자전 해봤죠. 오호. 이거 조금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네. 묽어지게. 자. 이거 방력분이에요? 어. 아. 아니, 이것도 뭐 방력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러나? 방력분 뭐. 방력이 아니면. 어. 니가 나보다 더 잘 알구나. 방력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걸로 하니까 전에. 아, 이씨, 굽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네. 자, 시청자님들. 밤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 깻잎 부침개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밥 먹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게 똑바르지 않으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이제 작품이 이상해진다, 이거. 네? 응? 아,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치. 전 또 밀가루를 붓고 그 위에 얹으신다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와. 아, 뭐, 못 먹긴 않겠다, 야. 밀가루가 응? 근데 잘 안 붙을 거예요, 애가. 그래? 네. 아, 이래 하면서 배우는 거지, 뭐. 근데 솔직히 튀기면은 안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치. 네. 자, 시청자님들, 아침에, 저, 밭에 가서 깻잎을 몇 개 따왔는데, 이걸 제가 해봤어야지. 그래야 연습 겸 아침에 저 아 우와 한창 삼아 먹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버리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건 뭐, 부침개가 아니고 부각처럼 돼버렸네, 부각.
부침개라기보다는 튀김이다, 야, 튀김. 깨미튀김. 어. 부침가루가 좀 걸쭉하거든요. 뭐 맛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시청자님들. 이제 저, 뭘 해봤어야 알지. 뭐 이상한 거는 이렇게 전에 해봤는데. 예. 오늘 보니까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잘하네요. 내가 저, 이거 재료를 한번 배워가지고, 호박전도 해먹고, 고추전도 해먹고. 자, 오늘 아침에, 저, 밥 반찬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아이고, 뭐, 맛있게 생겼다. 오호. 자, 이게, 뭐, 멋지게 한다기 보다는 한번 해보는 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내 스스로 반찬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만들어놓은 이게 있거든요. 간장면요. 아버지가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어허. 전 해먹을 때 찍어드신다고. 자, 하나 먹어보세요. 어떤지, 자. 어, 근데 아버지 곧 됐는데 저 감기 오는 거 아니에요? 에이, 남자가. 아니, 약간 또 조심하는 거. 죽을 땐 초콜릿도 그런 그게 맞나. 어때? 저 부침개가 아니고 튀김 맛이지. 깻잎튀김. 깻잎튀김? 예. 맛있는데요? 반찬은 되겠나? 카메라 각도 좀 한번 봐주라. 예. 아니 뭐 밥 반찬 하려고 그런 거니까. 괜찮아요, 각도. 괜찮아요. 자, 아침에 여러분, 저, 비가, 그, 비가 좀, 이렇게, 에, 소강 상태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에, 운동 삼아, 그, 밭에 올라가가지고, 그, 깻잎타리를 몇 개 따왔어요. 어, 맛있는데? 맛있게. 네. 그거. 그니까, 이제, 특별한 기술이 있다, 없다 보다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전보다는 튀김 느낌. 그치. 재밌네. 맛있네. 자, 전국적으로
이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여러분들도 비 피해 없으시도록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 동네는 뭐 특별한 그 비 피해는 없는데, 청주가 어디가 뉴스를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던데, 아이고. 우와. 에헤이. 예판이네, 예판이야. 우와. 부침인지 튀김인지 알 수가 없네. 자, 어쨌거나 뭐 먹어보니까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부침개라기보다는 무슨 튀김 같은, 깻잎 튀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삶에 있어서 열지 다 해보는 것. 아, 이거 뭐 생각보다 맛있네. 뭔가 그럴싸한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 행복한 삶 중에 하나는 내 멋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이 부침개 할 때도 누나 기름이 많이 들어가네. 네, 기름 많이 들어가요. 계속 하니까 기름도 계속 보충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재밌다. 근데 역시 아버지는 음식에 소질이 있으셔가지고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어, 한 두 개 줄까? 어, 아니 근데 지금 조금만 많이 먹었어. 에이, 그래도 왜 그래? 사람 성의가 있지. 좀 맛있다고 좀 해줘. 맛있나? 맛없다고, 맛없어도 맛있다고 좀 해주라. 자,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아, 나 이거 감기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요 한 며칠 감기가 왔는지 아주 제가 고생하고 있어요. 뭐 어음 하는 것도 괜찮은가 보다. 어? 맛있지? 그거 봐. 어, 뭐 특별하게 해야 맛있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그냥. 아, 인삼회차야, 진짜야. 진짜로? 아이고. 자, 우리 아들이 이거 구워가지고 세 개 갖다 줬는데, 막 괜찮답니다. 나도 하나 먹어보고. 노릇노릇. 어때보라. 이것도 간장에다가 부어가지고 해볼까? 아니, 밀가루에다가.
돼지고기는 밀가루에다 구우니까 특이한 맛이 난다. 돼지고기를 밀가루에 느끼할 것 같은데. 아닌데. 해보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부침가루 사오시겠네. 그렇지. 아이고야. 자,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요일인데 시민들 밥은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부침개 굽는 것도 이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봤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해보면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해 먹읍시다.